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최강의 픽맨이 어떤 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강이란 건 일단 뭐 덩치, 거대함, 먹성, 강함 모든 걸 통틀어서 최강의 픽맨을 꼽으라면은 거의 모든 분들이 브라질 픽맨 혹은 오네이드 픽맨을 꼽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팩맨은 그 두 종의 하이브리드, 조금 느낌이 좋지 않은 말로 하자면 교잡종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오네이트 팩맨과 브라질 팩맨의 교잡종인 팩맨들입니다. 그 두 종의 교잡종, 저는 이제 얘들을 오라질 팩맨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 얘들은 뭐 최강의 팩맨들끼리의 교잡종답게, 하이브리드 종답게 엄청나게 먹성이 좋고 엄청나게 강합니다. 일단 제가 볼 때 오네이트의 특징을 가진 것 같아요. 좀 차가운 곳, 추운 곳에서도 먹성이 잘 올라오고 엄청 먹성 좋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먹성이 진짜 좋아요, 얘들은. 그리고 브라질, 아! 보세요. 먹성이 이렇게 좋아요. 삼킬라 그러잖아요, 얘들은. 놔준다. 아이 착해라. 아이 착해라. 자, 얘들은 뭐 오네이트의 특징을 닮아서 좀 온도 변화에도 강한 것 같고 브라질 닮아서 조금 성격이 싸나운 것도 있어요. 근데 브라질만큼 싸나진 않죠, 그래도. 하고 뭐 브라질을 닮은 눈매, 뿔이 되게 크거든요. 하고 오네이트를 닮은 무늬, 뭐 브라질의 얼굴 무늬는 또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게 브라질 특유의 얼굴 무늬거든요. 이렇게 살짝 뾰족뾰족하게 끊어진 얼굴 무늬. 뭐 이렇게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브라질의 특징 중 하나가 더 있죠. 오픈은 하나인데 분명히 브라질은 같은 게 무늬와 색상을 갖춘 게 지금 없어요. 다 무늬하고 이렇게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는 얘들한테도 적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이제 오라질 핑맨들끼리도 다 생긴 게 달라요. 지금은 제가 최대한 비슷하게 생긴 얘들 세 마리를 모았는데 얘들끼리도 무늬나 발색이 달라요. 근데 제 매장에 있는 애들을 다 보여드리자면 다 너무 다르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 뚱뚱함 보세요. 진짜 땡땡이요, 얘들은. 일반 차코 팩맨 이 사이즈에 땡땡해지지가 않는데 아, 얘들은 벌써부터 땡땡해지고 있어. 생각보다 많은 매력을 가진 애들입니다. 아, 저는 얘들 분양 안 하고 키우고 싶은데 일단 마리수가 많으니까 한 10마리 정도만 분양하고 나머지는 제가 키울 예정입니다. 일단 다음 개체를 보여드릴게요. 전혀 무늬와 목 색깔이 다르거든요. 가시죠. 저 말은 거창할 게 있는데 막상 또 꺼내고 보니까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이렇게 브라운 발색이 강한 얘들 저는 아주 멋있어요. 살짝 레드빛도 들거든요. 지금은 분양되고 없지만 완전히 하이레드에 피가 들어간지 하이레드가 발현이 된 건지 완전히 붉은색이 강한 오라질 팩맨도 있었는데 그 개체는 손님분께 거의 뺏기다시피 분양이 갔습니다. 아쉽게 됐죠. 와, 이 자세히 보시면은 그냥 대충 갈색이 녹색이 아니에요. 형광색 원의 무늬가 야광빛으로 너무 예뻐요. 이런 거는 사실 하이브리드 혹은 브라질 애들에서만 찾을 수 있죠. 옛날에 제가 브라코 팩맨 분양할 때처럼 말이죠. 와, 진짜 무늬가 대충 보면은 그냥 녹색의 갈색 아니야 이러는데 와, 진짜 예뻐요. 야광색. 진짜 이건 야광색이라고밖에 표현을 못하겠어요. 형광색. 야광색. 진짜 형광펜 있잖아요. 옛날에 뭐 공부할 때 쓰던 거. 그거를 찍찍 그어놓은 것 같은 정도의 선명함. 형광빛입니다. 와, 전 이런 애들 너무 멋있어요. 보세요. 진짜 형광. 그 자체. 하고 뭐 완전히 그린 애들. 그린이 강한 애들. 얘들은 그렇게 형광색이 돋보이진 않아요. 그래도 뭐 그냥 단색인 팩맨 자체가 원래 이쁘죠. 진짜 오네이트 팩맨 반, 브라질 팩맨 반. 그렇죠. 몸통만 보면 분명히 오네이트 팩맨이고 이 포닷 무늬 이거는 오네이트 브라질과 오네이트의 딱 반반이에요. 오네이트가 둥글둥글하고 브라질이 되게 뾰족뾰족한데 반반이잖아요. 뾰족둥글하잖아요. 하고 그 외에 몸통 무늬는 오네이트란 말이야. 근데 두상 눈매하고 얼굴 무늬는 브라질. 참 재밌지 않아요? 자, 참 멋진 애들 많습니다. 하고 먹성 얘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브라코 팩맨도 먹성이 그렇게 좋았잖아요. 브라질의 피를 이어받아서. 근데 브라질과 오네이트 최강 먹성 둘이 만났으면 어떻겠습니까? 얘들은 먹성이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예요. 거의 뭐 먹방 유튜버에도 돼요. 얘들은 진짜 먹성이 엄청 좋거든요. 얘들은 아니 땡땡하게 귀엽다. 몸 이렇게 얘들은 브라질의 피가 있어서 조금 싸나워요. 물론 사람한테 잘 공격을 하진 않는데 좀만 만져도 이렇게 몸이 땡땡 뚫어요. 경계를 한다는 거죠.
근데 뭐 그렇다고 막 울거나 그랬진 않아요.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와 얘 녹색 진짜 진한 거 선명한 거 보세요. 이렇게 선명한 녹색 진짜 은근히 그린 팩맨들한테도 이렇게 선명한 녹색은 없습니다. 이런 거면 살짝 판타지 계열로 가야지,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계열로 가야지 이렇게 진한 녹색이 나오는데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자 일단 지금 보여드린 브라질하고 오니티 하이브리드 오라질 팩맨들은 아성체급이고요. 뭐 아성체급이면 안전 사이즈죠. 애초에 애들은 갓난 애기를 데려갔어도 안전 사이즈라고 생각해요. 안전하다 생각해요. 너무 강하거든요. 진짜 강해요. 사이즈, 근데 심지어 사이즈까지 좋아. 해가지고 얘들은 제가 분양가가 높습니다. 일단 희소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얘들은 전 세계에서 거의,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는 애들이잖아요. 물론 뭐 더 귀한 애들도 있지만 애들만큼 귀한 애들 흔치 않기 때문에 얘들은 분양가가 다소 높습니다. 일단 얘들은 한 마리 15만원에 분양할 예정이고요. 뭐 알량장 크리스마스 때 할인 이벤트 같은 것도 진행할 예정이니 뭐 그때 데려가시는 것도 방법이란 방법이겠네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라질 팩맨을 소개해드린 알량농장이었고요. 아 얘들은 조만간 사이트에서 알량농장 사이트에서 판다고 쓸 수 있으니까 네이버 검색창에 알량농장 한 번씩 검색해주시고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마쳐보겠습니다. 안녕 손 흔들어줘. 안녕.